두장 제거. 짜잔. 골드를 전부 잃었기 때문에 불 L 불 L 불 99골드짜리 세상 라가리 전투 체면 라라구 절단 폼멜 타격 몸풀기 내가 트라우마 불조약 철파 아이 제발 좀 화형 화형 좋다 화형 핵이득 몸방 넣을까? 불 많이 불건데 불에서 몸풀기 전투 체면 화형 강화하면은 네, 몸방은 강화할 자리가 없긴 하네 몸박은 나중에 넣어야겠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폼타 피피 난타 아, 불기가 먼저일까? 화형이 먼저일까? 화형이 먼저겠지? 데미지 7이나 올라 개쩌 겁나 세 6강령 상대로 무장해제 쓸 수 있겠죠 아, 화형 믿고 엘리트나 죽 잡을까 그냥 그래도 될 것 같긴 한데 육강령이나 서카드도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블리트 갈까 차라리 킹스 갓머니 아이 그랜맨 인버가 왜 자꾸 오늘 아 돈 가세요 그랜맨 이거 왜 자꾸 내 옆에 알짱대죠 불핀데 거의 이것이 아이언클래드다 진짜 졸라 세네 진짜 엄청 세 진아 풀피로 보스 왔는데 왜 아니 무장해제 걸어도 4 곱하기 6이야
화가 많은 육각명. 불만이 많은 육각명. 마지막 카드가 화상일 수 있나? 방금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아, 마지막 카드가 화상이 나오고 드로 불가 걸린 거구나. 한계 돌판? 아, 몸풀 한돌 이렇게 돌려보죠. 첫 타는 체력 비례 드립템입니다. 12로 나눌 텐데 아마. 지금 몸풀 한 돌 있으니까 왕관 집어도 될 것 같은데. 불 많이 봅시다. 강화할 게 맞네. 불 3개 보면 되겠다. 몸풀기 1개 돌파. 그리고 저거. 야, 뭐야 이거. 아이, 참네. 과연 어디 가서. 아, 제발. 화형 임마, 일 좀 해라, 제발. 타게. 담배마. 방탄 화형이야, 임마. 안 돼, 곰.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감히 아이언클레드의 지갑을 털려고 해? 융채화. 아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들고 갈까? 곰 또 줘. 곰이 민첩 감소 걸어요. 화형 갖고 와. 가까. 근데 뭐 딴 애 먼저 잡아도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바로 앞에 발화 몸풀 한돌. 진화도 강화해야겠지? 아이, 화영 진짜 좀 의제 한 번을 안 나오실까? 머리로 바꾸는 단모드가 필요합니다. 어, 인정.
간 모드긴 하겠네요. 가까. 카카 머리 들고 시작하는 모드. 아 그래 이 그림이 나와야지. 아니 그래 이게 화영 진짜 개사기네. 화영 데미지 염치 없는 거 봐. 챔벨 어 제거할래. 제거하면은 좀 수비가 딸리긴 할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수비 카드로 수비할 거 아니죠. 쌍절곤 희귀일걸요? 저거 좀 희귀가 못함. 행꽃이 더 좀. 행꽃보다 못한 희귀물이 있다? 삐숑 뿌숑. 볶음이 열리란다. 사신 하나만 주십시오. 석재 달력도 희귀긴 한데 골칫거리. 석재 달력 쌍절곤 뭐가 더 좋을까? 자강 두산. 무적 당당하네. 룬피 룬 꾀라 미드. 한계 돌파 엄청 빨리 돌릴 수 있을 텐데. 진화라서 없어도 들려나. 소멸 어차피 집을 건데. 룬 귀라미드 팽이 망했죠. 상점 보면서 제거 봅시다. 세미 현두미색.
이거지. 사신 나오면 달달할 텐데. 오예. 아니 난관 말고 회생을 달라고 난관 못 넣잖아. 향으로 회식에 다 좋다. 쏘돌. 아니다, 여기서 넘어가자. 다음 상점. 북한요. 애들 때린다고 그랬지. 앞서 순위 내려면. 심호흡 나와도 대박이고. 앨리스 잡아야 되는데 뱀녀 이딴 거 나오면은 끔살 당할 것 같아서. 이런. 확실히 덱이 더 얇아야 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북한이었으면은 아니면 그냥 잡네. 블러스는 아이들 향으로. 드림캐쳐 사신 줘요. 사신 강수험 딱인데. 제거보다 가방이 낫겠지. 제거 80원인데. 아 제거해야 되나? 강수험 돌리려면은. 아이 근데 아이 강수험이랑 같이 슬 흘려보내기도 있어야 되는데. 물음표 가서 제거나 눌러볼까? 엘리트 보다 낫겠는데. 흘려보내기 빨리 찾아야 되는데.
무별 게임이라서 하다 보면 또 됩니다. 안개 돌탄. 강섬 능숙. 방어로 1차는 거 봐. 저거 때렸어야 했네. 향로 좀 보고 갑시다. 흘려보내기 나오면은 지킨 집어야겠어요. 카카니까 사스텍 싸움도 있다. 에? 아니 근데 이거 하면은 진짜 저건데 강섭 능숙만 돌려야 되는데. 근데 어차피 어차피 수비놈들 다 태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야야야야야야. 토리야. 그래서 이제 싸그리 다 뽑아놓고 능숙을 돌려야 한다. 아 카드 너무 많이 썼다. 강섬 능숙. 흘려보내기 안 나오면은 답답해지겠는데. 흘려보내기가 지금 엄청 급해졌네. 강섭 능숙 그리고 달팽이. 깝치기네. 뱅뱅이. 철판, 강섬, 철판, 강섬, 철판. 아, 일단 강섬은 강울 필요가 없지. 철판 강화하냐 아니면 잠자서 드림캐쳐에서 흘려보내기 잡느냐 요거겠지. 흘려보내기 찾아보자.
와, 내 도마. 스킬 포션에서 흘려보내기 나 엄수고. 이건 자선수업이 아니에요. 벨트. 아쉽네요. 향으로 커내야 되기 때문에. 병폭에 뭐 넣지? 진화? 스킬 포션 들고 갈까? 파워 포션 들고 갈까? 고민되네. 민폰 일단 들고 가야 되고. 취약 걸려가지고 좀 아플 텐데. 망할. 에이. 가짜네. 나오는 칼을. 무적 없이 어떻게 이 험난한 심장전을. 실수했네. 파워포션 들고 올걸. 무적 일단 살려보자.
이 약을 숟가락으로 펴니다. 이게 커스텀이 아니라는 게 새삼 신기하네. 와, 단도대. 이게 그 능지처참인가 그건가요? 달팽이 힘128 찍고 패던 덱이었는데 심장 앞에서 쭈구리 됐네. 불타는 조약 있었어도 다행인데. 이 정도면 인성질의 영역으로 봐줘야 함. 아유, 언제 죽냐? 빨리 죽었나? 지옥검 광란. 와, 광란덱이다. 와, 광란덱으로 클리어. 와, 광란으로 심장 게임. 내가 이겼다. 아무튼 심장이 허접임. 심접색 하이랜더 마지막에 능숙 나온 게 좋았네. 강수업이랑. 근데 그것보다 흘려보내기 나오는 게더 좋았는데. 흘려보내기는 죽어도 안 나오더니. 아무튼 깼다. 왕관이라 어쩔 수 없었지.